네, 안녕하세요. 오순건축 송재건입니다. 오늘은 도곡동에 위치한 타워필리스 64평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까지 거실, 현관, 주방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나머지 안쪽 방들 한번 보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변경 부분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입구를 제거하고 저기 보인 뒤쪽으로 쭉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쪽에 이제 방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독립적인 어떤 복도가 형성이 됐다. 보다시피 저희가 벽체 같은 경우 전체 다 히든도어로 채택을 해가지고 보면 벽체 라인이 그래도 깔끔하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저희가 포인트를 줬던 게 도어였어요. 기존의 도어가 사이즈가 2100이었는데 이번에 2400. 제 손이 지금 이렇게도 안 닿을 정도로 2400에 굉장히 그 높은 형태의 그 도어를 채택을 해서 직접 현장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어까지도 벽체에 있는 발페인트를 그대로 발라가지고 전체적인 일체감을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첫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바닥재부터가 바뀝니다. 타일과 이 원목 마루가 딱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정 마루에 이제 가장 상급 원목 마루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원목 마루로 공간을 좀 따스하게 잡아줬고 벽체 같은 경우는 공간을 좀 답답하게 할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덩치가 큰 이제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 쪽으로 다 밀어드렸어요. 그래서 수납은 최대한 극대화하고 또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침대가 들어간 헤드 부분 같은 경우는 똑같은 그냥 도배 마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조금 특별하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천정 부분에서 코니스 조명 으로 계획을 했어요. 기존에 있던 천정 층고가 좀 여유가 있어서 천정 부분만 이제 다시 새롭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니스 조명으로 간접 조명을 잡아드리고 두 번째로는 보면 이 벽체를 도배로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공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가운데 침대 들어갈 부분만 이렇게 포인트가 되게끔 디자인을 해드렸고요. 창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이제 약간 그 진한 그린색 계열은 다 없애고 그 위에다가 흰색 필름지로 감아줬고 창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개조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 한 한 뼘 정도 열리다고 하면 이번에 개조를 하게 되면 이게 한 두 뼘 정도 되는 공간처럼 굉장히 많이 열리게 돼서 공기순환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 공사도 이번에 같이 진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정 같은 경우는 코니스 조명하고 별개로 보시다시피 별도로 커튼 박스를 따로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조명은 조명대로 태워져 나오고 이쪽 측면 같은 경우는 측면대로 커튼이 설치될 수 있게끔 커튼 박스를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 따님이 사용할 공간이다 보니까 한쪽 공간에 이렇게 아늑하게 화장대 공간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서랍장으로 기획을 했고 그래도 깔끔하게 공간을 마무리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옆방 한번 가볼게요. 옆방 가면서 보시면은 이 복도에 이 수납장 있는 거 아마 저희가 거실편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한번 더 깨알같이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거실 욕실 부분에서 공간을 줄이고 그 거실 욕실을 좀 줄이고 복도에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한번 설명드렸었고요. 들어와서 이제 중간방 같은 경우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사각 형태로 되어 있고 입구 들어오면 정면에 있는 벽체 이렇게 붙박이장 배치를 해서 수납 공간 충분히 만들어 드렸고요. 역시나 동일하게 그래도 뭔가 조금은 특별하게 하고자 해서 역시 천정 부분에 전체적으로 코니스 조명 잡아 드렸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 저희가 배치할 때 그 고객님께서 요청하셨던 게 침대가 일단 하나가 들어가고 별도로 약간 뭐 바닥에 앉던 책상에 앉던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렇게 파져 있던 이 공간에 원래 붙박이장이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이쪽 벽면으로 붙박이장을 밀어버리고 이쪽에 싱글 침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 싱글 침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쪽 사람이 다닐 통로는 충분히 나오고요. 이 싱글 침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뭔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돼요. 뭐 앉아서 책을 보던 뭔가 아니면 소파를 놓든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공간을 조금 더 좀 플렉시블하게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사선진 공간이 있었는데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조금 죽더라도 이렇게 목재로 형성을 해가지고 좀 공간을 각지게 만들었다. 실제 이 타워페리스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각진 공간이 많아서 그 각진 공간을 그대로 노출했을 때는 좀 약간 불편한 느낌이 나올 수가 있는데 별건 아니지만 그런 공간을 좀 각지게 만들면서 공간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준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 조금 재밌고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며 실제 이 현장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